부패가 하나 보이는 게 이상한데요. 우리 한국 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봤죠. 어제 아침 동해 속초항 부근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군당국은 해안 감시 장비로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상, 해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침에 북한 목선 속초 앞바다에 발견이 됐고 4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확인이 되고 있나요? 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내용은 나오진 않고 있고요. 남성이 1명이고 여성이 3명, 4명으로 지금 인원이 네. 식별이 됐고 연령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30대 부부가 있었고 어린 아이가 1명 있었다. 네. 그리고 50대 어머니로 보이는 50대 여성이 있었다. 이것이 현재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고 아마도 추정컨대는 이분들이 탈북, 네. 귀순 목적으로 내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일단 합동신문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나요? 예, 뭐 국정원을 비롯해서 우리 군도 들어가고요. 경찰도 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합동신문을 하게 되는데 글자 그대로 이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귀순하려고 온 것인가 네. 보통 우리 대공 용의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탈북의 동기는 무엇인지 과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신문을 거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어제 속초 앞바다에서 수상한 목선을 신고한 사람은 군이 아니라 우리 어민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의 상황은 어땠는지 이들을 발견한 어민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강원도 속초라고. 뭐 표정도 그렇게 안 변하던 변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잘 왔어요. 내가 그랬지 뭐 잘 왔어요. 행색 보니까 오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뭐 애출복 정도 되겠더라고요. 여자가 이래 보더니 뭐 아 한국 배가 좋다야 그러더라고. 자, 이분들을 신고한 임재길 신흥호 선장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뭐 복장이 깨끗했고 또 배 안에 뭐 그물 같은 낚시 도구 같은 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순을 목적으로 일부러 목선을 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뭐 고기잡이를 하다가 뭐 항로를 잃어서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보면 그 복장으로 보나 어구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북에서 출발할 때부터 남쪽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목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선장이 물어봤을 때 뭐 별 표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여기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속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으로 안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초계기가 떠서 막 다니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네.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2019년에 강제 북송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그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7m 정도 되는 작은 목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 4명이 타면 이 해안가로 오는 게 아니라 또 먼 바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발견된 것도 이제 속초에서 11km 해상이었는데 사실상 뭐 목숨을 건 탈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요 아직 이분의 귀순 뭐 동기나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감시를 피해서 나오는 과정
또 실제 아마 이 젊은 남성이 뭔가 배를 운영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네. 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가족 4명이 이렇게 나무로 내려온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탈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